안녕하세요. 제가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밑에는 물고기를 키우고 그 물로 위에는 수경재배로 지금 조롱곽을 키우고 있어요. 이 안에 이게 제가 따로 판매하는 다라예요. 다라, 대형 다라.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다라 중에서 가장 큰 다라이고요. 이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할 수도 있고 이게 고무다라라 깨지지도 않아요. 이 다라를 지금 겨울에 추우니까 여기가 욕실입니다. 욕실에 전기 온수기를 설치하고 여기 온수 방열기를 25주짜리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실내 온도는 항상 한 20도 정도를 유지하고 이 수조 안에는 이게 수족관 히터입니다. 물을 데우는 건 아니고 약간 온도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섭씨 25도를 유지하고요. 이 안에 미꾸라지가 100마리, 생이새우가 100마리, 그 다음에 이거 익기 먹는 멀티 비파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청소 물고기. 6마리를 넣었는데 한 마리는 며칠 있다 죽었고, 그리고 여러 날 지난 뒤에 이게 한 마리도 안 보이더니 엊그제 한 마리는 찾았어요. 그러니까 멀티 비파 4마리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꾸라지들이 멀티비파를 잡아먹은 것 같다고 얼마 전에도 올렸고요. 오늘은 지금 새우 100마리가 이끼를 먹어봤자 얼마나 먹으랴. 원래 새우도 이끼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구입을 한 거고요. 저는 이제 이 나이에 농사는 물론 물고기도 단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게 난생 처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 책이나 인터넷 검색한 정보만 얻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요 실내 이제 따뜻하게 하고 수온도 25도, 그리고 이 불을 24시간 수경재배를 하니까 24시간 켜주니까 이끼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이끼를 처음에는 계속 이거를 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끼고 수세미로 문질러 닦아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복잡해서 잘 안 닦아져요. 닦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끼 먹는 생이새우를 들여왔는데, 아이고 새우 100마리가 얼마나 먹으랴 해가지고 다시 이끼 먹는 멀티비파를 들여온 거고요. 그런데 새우가 이 이끼를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생각보다. 자, 이게 지금 새우를 촬영한 건데요. 그 새우가 참 먹는 게 그 희한하게 먹더라고요. 이게 계속 뭐 자기 눈도 닦고요. 또 이 발로 눈 뭐 문질러 가면서 이거 보세요. 한 번은 밑에 이렇게 이끼를 긁어가지고 이끼나 뭐 이런 걸 긁어먹어요. 입으로 쭉쭉 빠는 게 아니고 여기 발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입으로 집어넣고 또 눈도 닦고요. 계속 이거 보세요. 요 눈을 닦다 눈을. 새우가 자기 이끼만 먹이만 먹는 게 아니고 눈도 닦습니다. 눈도 닦아가면서 이게 이끼를, 그러니까 그 이끼 제거하는 이끼 먹는 멀티비파는 입이 빨판 같이 생겼어요. 입을 대고 쭉쭉쭉쭉 빨거든요. 그러니까 새우가 이게 육안으로는 이게 안 보여요. 지금 확대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확인이 되는 거죠.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새우가 이거 먹는 걸 이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걸 촬영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PC로 재생을 하면서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먹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밑에를 박박박 발도 움직여요. 발도 계속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이걸 이끼를 뜯어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끼를 뜯어먹는 거예요. 요 앞발로. 참 신기합니다. 지금 이 새우가 이 가장자리에 딱 붙어가지고 이끼를 아주 상당히 잘 뜯어먹어요. 이게 100마리를 집어넣고, 사실 그때 생각에는 한 1000마리 가져도 이게 모자랄 것 같더라고. 이 조그만 새우가 이끼를 먹어봤자 얼마나 먹으랴 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상당히 잘 먹어요. 잘 먹고 이게 또 얼마 전에 부활을 했어요. 이게 까맣고 큰 거는 어미새우고 이거는 좀 불명확한데요. 얼마 전에 또 이거보다 작고 투명해요. 새끼는. 그러니까 이 새우 100마리를 집어넣어놨는데 이게 뭐 머지않아 저절로 부화가 해가지고 1000마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 지금 큰 새우는 그래 커봤자 이거 뭐 몇 센치나 돼요. 이게 지금 크게 꼭 이거 새우가 아니라 가재 같이 생겼네. 가재가 움직이는 것 같이. 수염도 엄청 깁니다. 이 수염. 수염도 길고 이게 육안으로는 수염이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촬영을 해서 이게 확인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요 이끼를 벽이나 바닥에 있는, 그리고 이제 먹이 부스러기 같은 것도 먹는 것 같아요. 새우가. 그러니까 새우가 작아도 이게 보세요. 이끼 계속 뜯어 먹잖아요. 이거 이끼를 뜯어 가지고 그 멀티비파는 입으로 쪽쪽 빠는데 새우는 요 발로 요 이끼를 뜯어서 입으로 집어넣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호박씨라고요. 호박씨. 자, 여기 보세요. 요 새우 크기하고
호박씨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어요. 이게 호박씨라고요. 호박씨. 여기 이제 미꾸라지가 100마리가 있고 생이새우도 100마리, 멀티비파라는 그 물고기가 이끼만 먹는다고 먹이를 안 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구마하고 배추김치하고 호박하고 이렇게 삶아서 넣어봤는데요. 호박을 제일 잘 먹더라고요. 근데 새우가 먹는 것보다는 이 호박을 집어넣으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미꾸라지가 다 먹어요. 미꾸라지를 계속 사료만 줬는데 사료는 이제 그 동물성 사료거든요. 미꾸라지가 어떤 책에 보면은 어릴 때는 잡식성이지만 크면은 또 식물성이 된다는 말도 있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꾸라지 그 작은 미꾸라지도 이 호박을 삶은 걸 집어넣어 주면은 호박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갑니다. 진홍 파고 들듯이. 파고 들어가서 뜯어먹고, 이게 한 손바닥만, 지금 손바닥만한 것도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그게 계속 움직여요. 미꾸라지들이 막 들어가서 물고 뜯고 해가지고 계속 움직입니다. 바닥에서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뜯더라고요. 위로. 여기 있잖아요. 이거. 여기. 이건 호박 씨고, 호박 덩어리도 있는데 덩어리가 둥둥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밑에 있어도 한 자리에 있질 않아요. 계속 움직입니다. 일단 새우 요거는 지금 제가 PC에서 실행을 해놓고 화면 녹화를 한 거예요. 요걸 한번 보시고 이게 4K 영상입니다. 4K 영상이라 4K로 재생을 하면은 좋은데 어쨌든 지금은 1920x1080 FHD 영상으로 보시는 거고요. 원본은 이게 4K입니다. 오리지널 원본은 4K이고 어쨌든 새우가 이런 식으로 이끼를 뜯어 먹더라. 오늘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